나우에서 만나는 4주 팬미팅 포밍 나우 그 두 번째 시간이 문이 열렸습니다. 네, 생방송이고요. 오늘 호스트를 맡게 된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주소녀 다영이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밍 나우의 호스트는 은서입니다. 저와 다영이가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먼저 액션이와 설아 언니를 걱정하고 있을 우리 우정이들 어제 소식을 듣고 많이 놀랐을 텐데 다행히 지금은 또 쉬면서 회복 중이니까요. 얼른 빨리 나으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 사랑을 저희가 전달해드릴게요. 사랑해. 사랑해. 건강해. 아프지 마. 미안해라는 말은 금지. 금지 금지. 네, 저랑 은서 언니가 액션 언니, 설아 언니 목까지 텐션 끌어가지고 올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 시고요. 사실 우주소녀의 케미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말모. 근데 이게 또 저희 우주소녀는 저희끼리 노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누군가 만났을 때 나오는 그 에너지가 또 엄청 나거든요. 저희 이번 주부터는 그 모습을 포민나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다영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크를 계속 이렇게 찹찹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아 이게 또 이게 제 버릇이에요. 이 그립감을 보시듯 아시겠지만 다영이는 나우가 꽤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네, 경력직 호스트인데 저랑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소감 어떠신가요? 저희 집 식탁 같고 좋아요. 참 오늘 케미가 아주 그냥 박혀질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은서님 지금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니 다영이가 노래 버터플라이가 나오는데 자꾸 가위바위보 지는 사람 앞구르기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또 져서 앞구르기 하는 거 보고 아 오늘도 심상치 않겠구나 했습니다. 호스트 제가 그럼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호스트를 잘하려면 앞구르기를 잘해야 합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네. 네, 알겠어요. 아, 네, 그럼, 이거 동시에 질문해보라고, 나우에서 하시는데, 대답해보라고. 네. 자, 오늘 포민나우 출근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은? 하나, 둘, 셋. 망고 언니 어디야? 맛있다. 뭐? 망고 맛있다. 미쳤어? 잉. 아니, 네. 망고 맛있다라뇨. 그거였다. 다영아, 미안해. 아, 맞아요. 오늘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계속했어요. 제가 부탁을 한 게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두고 왔어요. 아니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서 집을 못 들어가가지고 그 지금 바디로션이 너무 필요한데 건조하잖아요. 건조해요. 요즘. 그래서 언니한테 바디로션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럴 때 미안해라고 미안해. 요즘 네. 몰라요. 네. 네. 어쨌든 네 언니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찾았고요. 네, 여튼 그랬고요. 뭐 다른 멤버들은 오늘 저희의 방송을 보고 아 오늘 정말 케미가 저희 둘 때문에 아주 또 터지겠다라는 말도 많이 했고 오늘 서타십 공주들 모임 아주 그냥 잘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멤버들 중 한 명이라도 볼 것 같다 아니다 볼 것 같다 1번 아니면 2번 하나 둘 셋 볼 것 같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어요. 하나 그 이름 불러봅니다. 자 외로운 그 이름 불러봅니다. 모두 엑시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엑시 섹시 혹시 설마 주소상세이? 네 아니 엑시 언니는 무조건 지금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보고 있다면 샵 7117번으로 포민나우 꼭 적어가지고 인증샷 보내주시면 언니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아주 마음껏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정들도 아마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지난주에 만나기로 하면서 저희가 손가락을 걸었잖아요. 누가 약속을 지켰는지 댓글부터 잠깐 볼까요? 좋아요. 네, 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호스트 임다님 밤 9시인데 아침 9시 같은 텐션 와우!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웃을까 기대돼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볼륨을 두 칸만 낮추세요. 네 오늘 약간 제가 아까 그 이렇게 스케치북 고백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고막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우정아 우소혜님께서 아까 입장할 때 스케치북 고백 그거 뭐예요? 진짜 나랑 결혼해줄 것도 아니면서 so sweet 이벤트 뭐예요? 뭐라고 썼는지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했냐 다영씨 다영씨도 아까 안 적은 것도 소개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응? 네, 저 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응? 내가 해줄까 옆에서? 응, 고마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우정이들 안녕 이렇게 해주고 9월에 보니까 너무 좋아 유후
여기서 또 게스트 한번 또 언급 한번 해주고요. 네, 오늘 스타십 딸내미들 진짜 잘 보고 가요. 진짜 아니고 잔치잖아요. 아, 잔치네요. 죄송해요. 딸내미들 잔치 잘 보고 가시고요. 네. 다이브 분들도 이거 손 해줘야 돼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막주의 은서입니다. 라고 진짜. 제가 적었어요. 아, 왜냐면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다이브 분들께서 텐션을 약간 좀 적응을 못 하실까봐 저도 조금 걱정은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친합니다. 아,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 다이브 분들은 오늘 또 처음 보시니까 네. 저희 약간 이런 느낌. 티격태격 하더라도. 네. 네. 여튼 다영이도 제가 도와줄게요. 들어주세요. Sweet, Hi, my name is my name is. Poppy, Zuzu. And. 다영이에요. 보고 싶었어. 공주 파티에 온 걸. 환영해! 우정, 다이브,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했잖아요. 빈칸은 제 마음을 가득 담은 어때요? 어때요? 아, 너무 좋아요. 네. 네. 다음, 네, 네. 읽어주세요. 어, 다음은 학교 가기 싫어요니 이번에 개강한 우정이에요. 은선이도 개강했죠? 저 이번 학기 시간표 망했거든요. 월화수금 나갔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 그래도 목요일이라도 살린 게 성공 아닌가요? 언니 수강 신청 성공했나요? 아, 네, 저는, 네. 성공했습니다. 오, 컴퓨터 좋은 건가 봐요. 아니요, 저는 그때 미국 스케줄이어서 네. 네, 친구한테 대타를 조금 아~ 네,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했어요. 네, 친구가 너무 고맙게도 수강 신청에 올클을 해줘서 와우.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학기에 제일 기대되는 수업은 뭔가요? 어, 모든 교과 수업이 다 기대가 되죠. 교수님들 보고 계신가요? 네, 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제 코가 잠깐 길어졌나요? 아, 못 본 척 해주세요. 네, 스킵. 네, 오케이, 다음. 자, 009 하나님께서 다영이가 지난주에 네이버에서 다운밥 팔길래 사 먹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반응이 찐이었구나. 역시 솔직한 공주님이야. 주주 우리 주주가 또 네이버 네이버 그 쇼핑 라이브에서 쇼호스트로 활약 중인데 어 저도 봤죠. 저도 다영이 덩에 아 덩에 다영이 덕에 그 산 게 있어요. 어 진짜요? 그 브랜드 언급해도 돼요? 어 완전 언급해도 돼요. 일리윤. 일리윤. 아 일리윤. 일리윤 진짜 좋았어요. 엄청 할인 많이 가지고 맞아요. 할인 많이 했어요. 에이. 아니 이번에 제가 다운바를 팔았어요. 근데 제가 그 촬영을 하고서 다운바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다영씨 그 다운바를 드시고 계실 것 같은 그분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이에 문자가 왔대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엑시예요. 아니 이거 너가 말해. 내가 배경음악 해줄게. 따라다다란땅. 안녕하세요. 엑시예요. 저는 잘 회복 중입니다.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 오늘 포민나우 그리고 아이브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원영이 유진이 생일도 너무 축하하고 우리 또 곧 다시 만나요. 사랑해 다들! 이라고 엑시 언니가 얘기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다영씨가 저희 리더 언니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언니 다운밥 먹고 있어. 냉동실에 40개 있는 거 알지? 그거 언니가 자꾸 복숭아 맛만 먹어가지고 지금 딸기 맛이 재고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딸기 맛 좀 먹어줄래? 어쨌든 딸기만 먹고 그러고 집에서 요양 좀 하고 있어. 나 금방 갈게. 기다려. 사랑해. 우리 사랑해 한번 하자. 사랑해. 사랑해. 우리들 금방 일하고 갈게. 네. 또 숨 참고 러브 나우 님께서 진짜 좋은 얼마나 기다렸습니다. 요즘 제 삶의 낙이 어머 우주소녀랑 아이브거든요. 스타십 가문의 공주 파티 기대돼요. 아, 또 이렇게 공주라는 걸 보니까 우리 다영이가 남긴 명언이 있잖아요. 그쵸. 스타십 3대 공주가 있다. 누구누구일까요? 1대 공주님은 바로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임창균 씨. 네. 어, 창균 프린세스. 아, 창균 프린세스가 있고요. 2대 공주님 바로 저희 우주소녀 공주님들이 아~ 있죠. 네. 그리고 3대 공주님으로 어마무시한 공주님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브가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공주님들이 이제 곧 입장을 하실 거예요. 우주소녀 포민나우 스타십 가문의 아주 사랑스러운 막내이자 다채로운 매력의 아이브 친구들.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 공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라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기대를 해주실 것 같은데 얼른 입장곡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아이브의 Love Dive. Love Dive. 네, 우주소녀의 포민나우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죠. 스타쉽 가문의 막둥이자 3대 공주님 아이브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다같이 단체 인사부터 할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ive into Ive.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네, 그럼 한 분씩 카메라를 보고 개인 인사를 할 건데요. 아이브가 스타쉽 3대 공주님이잖아요. 다들 아시죠? 그럼요. 네, 그러면은 각자 어떤 공주인지 공주력을 뽐내면서 소개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부터 가볼 건데 네. 인사 전에 뭔가 효과음들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그 효과음들이 끝나면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스타쉽의 생일공주 유진입니다. 생일 축하 축하. 자, 다음 원영이.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안녕하세요. 스타쉽의 러블리 공주 원영입니다. 자, 다음 리즈.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쉽의 깜냥공주 리즈입니다. 가자!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안녕하세요. 스타쉽 막내 공주 이서입니다. 안녕. 고!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안녕하세요. 스타쉽의 시크 공주 가을입니다. 와, 시크 공주.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안녕하세요. 스타쉽의 콘주 레이입니다. 네, 우리 막내 공주님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며 가며 보긴 했는데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레이 씨도 처음 보는데 레이 씨 처음 보는 거 맞나요, 우리가? 아니, 근데 여튼 그렇긴 하지만 네, 아이컨택 3초 타임을 가져보자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잘하잖아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잠깐 저 좀 봐주세요. 네, 시작. 어머 어떡해. 부산 언니. 어머 너무 부끄럽네요. 귀여워. 네. 아 그리고 마음에 드세요? 랭 귀엽죠. 마음에 드세요? 네, 우리 콩주 귀엽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이서 씨가 어머 중학교 3학년이죠. 뭐든 잘 먹어야 할 나이인데 오늘 뭐 먹고 왔어요? 오늘 필라프 먹고 왔어요. 나머지 분들도 다들 식사하셨나요? 네. 맛있는 거 드셨죠? 잘 먹어야 네. 돼요. 네. 자, 우리가 스타쉽 패밀리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까운 마음이 지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 신곡 나오자마자 챙겨들었는데 어머어머. 너무 좋았잖아요. 네.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오늘 포민나우를 통해서 더 친해져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유진치 생일이래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메신저에서 유진 씨 생일인 거를 보고 아 생일 축하한다고 보낼까 말까 하다가 오늘 포민나우에서 보니까 여기서 챙겨주려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축하 실컷 받았겠지만 한 번 더 축하하도록 할게요. 감독님 음악 주세요. 아 뭐야?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케이크 보이죠? 뭐야? 소원 빈 다음에 후하고 불어주세요. 이거 네. 얼그레이 케이크야 언니. 얼그레이 케이크. 얼그레이 케이크. 이번 애프터 라이크 대박 나게 해주세요. 네 불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준비한 게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실망하실 뻔했죠. 어머.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건 마음속으로 빌어. 마음이야 이거. 개카예요. 개카. 우와. 어머.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어떡해. 자. 자 그리고 또 언니. 또 네. 있죠. 그리고 원영 씨도 어제 생일이었잖아요. 원영 씨 케이크는 다른 거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케이크 보이시죠? 소원을 빈 다음에 후하고 불어주세요. 원영이가 좋아하는 케이크야. 귀여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서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우와. 우와. 자 이번에는 다른 거야. 이대 공주들이 얼마나 센스쟁이냐. 케이크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넛.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진짜 좋아해요. 많으니까 다 먹기 힘들잖아요. 또 네, 같으면 그래서.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네, 좀 이렇게 다양한 걸로 준비해봤고. 어떡해. 네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또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 오늘 무슨 날이죠? 릴레이. 아니 생일이 이렇게 어떻게 연달아서 두 분이. 그러니까요. 저희도 진짜 매년 생일. 안녕 씨가 될 운명이었네요. 어머. 생일 축하해. 맞아요. 그 이번에 활동에 담당한 색깔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너무
손으로 와가지고. 아니 생일인 사람들은 생일. 그냥 오시면 되고 생일. 공주들은 원래 그냥 행차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요. 또 이렇게 좋은 날들이 많이 겹쳐 있는데 다 같이 축하 파티는 한번 했나요? 저희가 지금 활동 중이라서 막 크게는 못 하고 멤버들끼리 막 축하해주고 이렇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12시 땡 하고 축하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땡? 누구예요? 12시 땡 하고 12시 땡? 떨어진 눈치만 보셨어요? 아니 12시 땡 하고 저희가 사실 원영이 생일날에는 저희가 다음날 새벽이어가지고 다 자고 있었고 그래서 너 일어나자마자 다들 축하를 해줬고 맞아. 저는 가을 언니가 이제 12시 땡 하고 축하를 제일 먼저 해줬습니다. 활동할 때는 그냥 이제 자고 일어나서 축하해주는 게 약간 국룰이에요. 네. 네. 맞아요. 한 또 4년 차쯤 때쯤 되면 이제 아 진짜요? 네. 뭐. 카카오 링크 보내라 이러면서 그냥 돈으로 보내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브분들은 선물은 어떻게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링크로 하거든요. 원하는 거를 알아서 금액대에 맞게 설정을 해서 보내요. 이거 결제해달라. 너무 좋다. 여기는 어떻게 생일 선물을 챙기나요? 너무 좋다. 저희는 그 메신저 그 선물하기 있잖아요. 거기로 센스껏 약간 디저트 같은 류로 그냥 선물해주는 저 깜짝 고백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 어제 원영이 방에 몰래 넣어뒀는데 어머!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나 못 봤어. 언니 나 못 봤어 아직. 오늘 한번 확인해보세요. 오늘? 셀프 미담 너무 좋아.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는 언젠가 이진이 생일 선물도 한번 넣어뒀겠습니다. 미리 넣어놓고 언니 내가 너무 정신없어 아직 못 봤어요. 아, 오늘 확인하기로. 어떡해. 이런 게 또 감동이에요. 또. 네. 이거 꼭 나중에 SNS에 뭐였는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진짜 감동이에요. 네, 말했는데.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민나우에서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우리 멤버 맛있게 나눠 드시라고 베스킨라빈스 골라 먹는 왓츠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해요. 이따가 매니저님 통해서 드릴 테니까 꼭 네. 받아가셔서 좋아요. 음방하시면서 드세요. 근데 네, 혹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이 막 티를 안 낸다 좀 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 저한테 꼭 일러주셔야 돼요. 아셨죠? 매니저님 저 눈여겨보겠습니다. 왓츠원 밑장빼기 안 돼요. 밑장빼기 안 돼요. 왓츠원 슬쩍 안 돼요. 네. 아셨죠? 네. 네. 지금 돼요. 실시간으로도 많은 분들이 또 축하라 해주고 계세요.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네. 유진 엄마님. 엄마! 진짜 유진 언니, 어머니, 어머니. 엄마가 보내주셨는데, 유진아 생일 축하해. 오늘 밤 12시 끝나기 전까지 많이 웃고 즐겁게 놀았으면 좋겠어. 원영이도 늦었지만 축하해. 내 목까지 행복하자. 라고 유진 엄마님이 보내주셨어요. 우와.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원영아 웅니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원영이만 보면 웃음이 나는 다이브 웅니야.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내가 볼 땐 스타쉽 가수들이 다 웃수저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방송 넘넘 기대 중. 얼마 전 아는 형님에서도 원영이 진짜 웃겼는데 원영이도 웃수저인 거 인정? 인정이면 언니한테 윙크 빵야 쏴주라. 인정 빵야. 윙크 빵야. 귀여워. 네. 건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님? 저도 이 건주 파티 껴주면 안 되나요? 이 파티에 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렌 씨? 귀여우면 할 수 있어요. 귀여우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엽다는 건가요? 맞아요, 귀엽죠. 네. 오늘도 리즈님 우두소녀 선배님도 사랑하고 아이브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났네. 여기 혹시 천국인가요? 아니라면 언니 볼 좀 꼬집어주라 리즈야. 꼬집어주세요. 꼬집어주세요. 스스로 셀프. 어떻게 해요? 귀여워. 제 볼을 꼬집을까요? 아, 네. 귀여워. 네, 귀여워. 천국입니다. 안녕. 정말 너무 좋네요, 오늘. 일단, 우리 또 아이브 공주님들이랑 우주선이랑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진짜. 바로, 스타쉽 패밀리라는 거. 스타쉽. 스타쉽에 대한 질문들이 엄청 많이 왔대요. 네, 우리 첫 질문은. 우리 가을님이 읽어주세요. 네, 가을 선배 점심 먹을래요 님께서 이 침묵 기다렸잖아요. 특히 가을이는 연습생 생활이 제일 길었어서 뭔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렇게. 그럼 가을 씨는 연습생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제가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년 전이지? 21, 18?
아니지, 지금은 이제 데뷔하고 나신 분이니까. 이미 이제 했으니까 2016년도쯤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저희 막 데뷔하고 할 때도 저희 회사에서 본 적 있어요? 어, 저는 약간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네, 연습생 신분으로서 이렇게. 에이, 그냥 뭐 이게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때. 그렇죠. 예. 그럼 혹시 연습일지 썼었어요? 어, 저희 아마 미즈랑 이서랑 메이랑 저는 네, 매일매일 쓰고 이랬습니다. 맞아요. 어떤 얘기를 주로 썼어요? 보통 이제 시간이랑 내가 뭐 무슨 연습을 할지를 다 적어놓고 마지막에는 약간 피드백처럼 오늘 이런 걸 받았고 어떻게 연습을 했고 이렇게 자세하게 썼던 것 같아요. 막 뭐 먹었는지는 안 적었어요? 저희는 뭐 먹었는지 적었거든요. 진짜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게 딱 데뷔하고 난 뒤 이게 딱 이게 약간 그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는 막 먹는 것도 하고 막 찍어보는데 저희는 다 찍을 때 이렇게 약간 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아, 덜어내고 아, 그랬었어요. 아, 그리고 저희 그거 있었어요. 매일매일 체중계에 올라가서 아, 맞아요, 맞아요. 매일매일?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어? 있지 않았어? 난 없었어. 매일. 그래서 저희는 사기 많이 쳤어요. 머리끈 이렇게 덜어내는 거. 이렇게.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뭐 월명 평가도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몸무게 때가 제일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거 쓴 거 있어요? 어,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요? 어, 다른 멤버들도 말해도 돼요. 이서, 네. 이서. 저도 똑같은 시간 쓰고 느낀 점 쓰고 오늘 보컬 쌤한테 뭐 배웠는지 댄스 쌤한테 뭐 배웠는지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연습생 생활하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게 아무래도 월말 평가잖아요. 그렇죠. 기억에 그래도. 남는 월말 평가 있나요? 내가 진짜 잘했다거나 아니면 이건 진짜 망쳐가지고 이서 있어요. 맞아요. 제가 있는데 저희가 꿈꾸는 마음으로 선배님들 곡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월말 평가 때 했었는데 그때 선배님들 의상을 네. 한번 빌려주셔가지고 그때 맞아요, 한번 입고 맞아요. 했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진짜 누구 역할 했었어요, 이서는? 아니, 누구 거 입었어요? 긴장된다? 키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진짜 제일 큰 사람 큰 거 입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내 건 한번 입었겠네. 다 아마 다 입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 대박이다. 되게 너무 고맙다.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아, 열심히 했고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저희 걸 했던 게 아닐까 아, 싶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유진님이 또 하나 읽어주시길래요? 네, 퓨어 아이즈님이 유진이랑 엑시 선배님이랑 확신의 스타십 상인 거 인정? 그래서 궁금해. 유진이가 생각하는 스타십 상은 어떤 상인 것 같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유명해. 네, 유진 씨도 알죠? 네네네, 알아요. 저는 이제 막 연습생 때도 한번 그 생방송 있잖아요. 그때 선배님께서 막 언급해주신 거 보고 저 엄청 신기했었거든요. 연습생 때, 우와, 막 나를 아시네? 이렇게 했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스타십 상은 좀, 아니 강아지 좀 강아지 스타십상은 개보가 있어요. 햄찌상 아~ 강아지상 막 그리고 잘생품상 막 아~ 이렇게 뭐 약간 근데 잘생품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있어요. 잘생품 저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유진 씨는 잘생품보다 강아지상 그러니까 강아지 맞아요. 강아지 확신의 리더상 진짜요? 네, 왜냐면 강아지 확신의 리더상이 이제 엑시 언니 아~ 그리고 이제 유진 씨 네, 그리고 잘생품이 저희 시스터의 보라 선배님 그리고 몬스타엑스 민혁 선배님 은서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신기하네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우리 레이 양은 어떤 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스타십의 약간 또 다른 콩지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레이가 생각하는 스타십상? 콩순이상을 만들자. 콩순이상 이제 좋아요. 레이를 시작으로 만들어볼까요? 콩순이상 만들겠습니다. 레이가 1대 콩순이로 합시다. 네, 좋아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 이서가 또 하나 읽어줄까요? 네, 바리바리 바리스타 다이브님.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스타십에 카페가 있잖아요. 멤버들도 가본 적이 있나요? 최애 메뉴는 뭐예요? 네, 그러면 최애 메뉴 동시에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들 네. 생각하신 게 있죠?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고추장 카페. 오,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 유진 씨부터 예, 네. 이렇게 차례대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 그치. 은근 맛있어요. 맞아요. 네. 맛집이에요.
우리 원영이는요? 저는 바나나요. 스타쉽 바나나 그 하나씩 맛집. 포장돼 있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맛집.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아 맛집. 우리 이선은요? 저는 초코라떼요. 오 귀여워. 네 우리 가을이는요? 저도 초코라떼요. 아, 네 우리 레이는요? 저 스타쉽 카페였어요. 스타쉽 카페는? 스타쉽 카페는 그 펩시가 맛있었어요 저는. 근데 한 잔만 아니 노렸다. 잘자라. 아주 좋아. 센스쟁이네. 아 근데 다 다른데 일단은 카페에서 돈 대신 이름을 대야 되잖아요. 네 저희 우주 소녀는 그냥 먹습니다. 근데 아니, 친구 스타쉽으로 적어. 아 그런 것도 있지만 다 그냥 먹지 맞아, 않아요? 그냥 스타쉽으로. 스타쉽 아니면 매니저님 이름. 아 스타쉽. 아, 그 매니저님 거 써요? 네. 너무 많네.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이름 적는 거 있잖아. 맞아요. 오빠 거 쓴대. 레이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약간 그 카페 사장님께서 아티스트들은 약간 알아서 다 맞아요, 그냥 맞아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포민 나우 아이브와 생방송 중이고요. 오늘은 저희가 아이브를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음원 차트 1위, 음악 방송 1위까지 성립한 아이브의 신곡 자랑이 있겠습니다. 네 제목은 After Like예요. 네. 어떤 곡인지 자랑해 주실 분이 항상 유진이었겠죠? 근데 오늘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네. 저희 이번 신곡 After Like는요, 이제 사랑을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당당한 저희 주체적인 마음을 담았습니다. 일단 박수! 열심히 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나오자마자 들었고 오늘도 듣고 왔거든요. 일단은 저는 음원 발매가 되자마자 그 미국이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이제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스토리도 너무 좋았고 스태프분들의 수고까지 뭔가 느껴지는 곡들이었습니다. 멤버들은 어땠어요? 처음에 이런 노래를 일단 듣잖아요. 어떠셨어요? 가이드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일단 저는 처음 듣자마자 뭔가 여름에 나올 시기였는데 그 아이브만의 색깔에서 진짜 여름 한 스푼 더해진 느낌으로 느꼈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듣자마자. 그럼 혹시 그 보통 후보곡들이 있잖아요. 아예 회사에서 딱 이걸로 할 거야 라고 했나요? 아니면 후보곡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후보곡이 없었고 딱 After Like 하나로 딱 들었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역시 감이 있네요.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리즈는 어땠어요? 리즈 좀 네. 말해볼까요, 우리? 네, 저도 가이드를 듣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그래가지고 와 이건 좀 살려야겠는데 싶어가지고. 살려야겠는데. 네, 아 이 곡 좀 신나게 살려봐야겠는데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우리의 아이브분들이 앨범 준비하면서 헤어스타일이 확 달라진 멤버들이 있잖아요. 손 들어봅시다. 누구예요? 헤어스타일이 달라졌다. 리즈. 네, 리즈 양과 가을 양. 리즈 씨는 금발에서 블랙으로, 네. 가을 씨는 금발로 염색을 했잖아요. 맞아요. 탈색 몇 번 하셨죠? 저는 근데 리즈가 처음에 금발했을 때보다 더 약간 백금발로 뺐어가지고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머리 괜찮아요? 머리가 약간 이제 단발인데 스스로 안 잘라도 이제 되는 그런 머릿결이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것 같아요. 금발을 진짜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해요. 진짜 잘 어울려요. 선배님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뭐야 오노네. 네 그러면 리즈는 어땠어요? 아 저는요 아깝지 않았어요? 금발에서 뭔가 흑발로 뭔가 극과 극을 가게 되니까. 그죠? 네 그게 아까운데 처음에는 그냥 너무 탈색하는 게 힘들었어가지고 흑발을 빨리 하고 싶어서 너무 설레는 마음에 갔었는데 이제 좀 다시 금발을 다시 탈색하고는 탈색이 그런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리즈씨 전 탈색 좋아해요. 잘 어울려 근데. 네, 또 맞아요. 언젠가 나중에 또 언젠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원영이는 또 앞머리를 정말 귀엽게 냈잖아요. 또 일명 트위티뱅이라고 직접 지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 활동 때 뭔가 앞에 머리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헤어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잘랐는데 이름을 촬영할 때 고민을 하다가 헤어쌤이 뭐 캐릭터 같은 거 없을까 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트위티였거든요. 잘
근데 이거가 세팅하기 전에 병아리 머리처럼 생겼어가지고 트위티 어때? 해서 트위티뱅 좋은데요? 하고 트위티뱅이 됐어요 얘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고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싱글 애프터 라이크는 지금까지 아이브와는 또 다른 분위기인데요. 유진씨 이번 노래에 해시태그 세 가지를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여름, 가미, 아이브로 하겠습니다. 똑똑해요. 아주 딱 좋아요. 네, 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감이가 감이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서 항상. 맞아요. 그럼 이제 리더가 세 가지를 해봤으니까 또 막내가 또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요? 저는 썸머. 약간 다른데? 여름에서 갑자기 썸머? 썸머 그리고 드라이브. 드라이브 좋다. 맞아. 드라이브 그리고 솔직한 거야. 맞아요. 가을 언니 파트 솔직한 거야로 하겠습니다. 솔직한 거야. 독순이들이네요. 너무 좋네요. 네, 애프터 라이크의 킬링 파트가 많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 기준.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만약에 오늘 누군가 되게 이걸 되게 너무 잘했어. 그럼 이게 킬링 파트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어디인지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부터. 저는 가을 언니의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여기가 오늘도 킬링 파트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원영 씨. 저는 모든 후렴구에 나오는 유후 파트로 하겠습니다. 유후. 그럼 우리 리즈. 네, 저는 감이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생각이 안 나는 건가요 혹시? 그걸 아까 설명할 수 없는 생각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방금 내가 말한 감정 감히 의심하지 마. 여기 누구 파트예요? 제 파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성. 네, 저도 방금 리즈 언니가 얘기한 파트였는데요. 오늘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언니를 엄청 칭찬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로 하겠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가은 양. 저는 제 파트로 할 건데, 맞아요.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생일인 거야. 생일인 거야. 센스쟁이다, 진짜. 네, 우리 콩지. 레이는요? 저는요. 그 이소랑 페어하는 파트 그게 뭐가 중요하니 그것도 좋아요. 근데 리드 파트 바람인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뭔가 다 파트가 너무 다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귀여운 고양이님께서 언니들 아이브랑 애프터 라이크 챌린지 무조건 해주실 거죠? 맡겨뒀냐고요? 네, 맡겨뒀습니다. 내놔요. 네, 그럼 이제 포인트 안무를 한번 얘기하면서 배워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일단 먼저 포인트 안무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이 있나요? 한번 잠깐. 이사입니다. 네. 막내입니다. 막내 공주. 포인트 안무 유후춤인데요. 네. 유춤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그럼 설명은 리즈가 하고. 네. 설명 제가 하겠습니다. 설명을. 네. 그럼 자리에 한번 나가볼까요? 맞죠? 자리에서 먼저 알려주세요. 네. 앉아서 손만 해볼까요? 네. 어떤 포인트 언니가? 안무인지? 네, 우선 이제 유후춤 손을 쭉 뻗어주시면 돼요. 이서 네. 손 뻗어주세요. 네. 유후. 시작. 유후. 자, 손을 뻗고 당겨주세요. 유후. 한번 손 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유후춤입니다. 이렇게 너 이리 와 하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왜? 그러면 저희가 자리를 이동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멤버들 한번 부탁드려요. 자, 네. 노래와 설명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 말할 거 없으니까. 시작! 알려주세요. 자, 유, 손 땡기고, 땡기고, 갖고 와서, 아이.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L, 만들고, 버려요. 다음, 오, 예, 예. 자막 원, 투. 더빙하는 것 같아. 우와! 그냥 맡겨주세요. 네. 한번 더. 네. 하나, 둘, 셋. 네, 손은 당겨가지고 우유, 후, 앤 쳐요. 아, 이스, 뭘, 뭐고. 그 다음, L. L. 다음, 또, O. 다음, 예, 예. 예. 오케이. 오, 역시. 좋아요. 진짜 빠르시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노래에 맞춰서 같이 해볼까요? 네! Get it.
칭찬받으니까 기분 너무 좋다. 잘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아이브 공주님들, 저희 우주소녀 공주님들, 그리고 우정 공주님들, 다이브 공주님들, 요 포인트 안무 기억하시면서 같이 들어볼까요? 아이브의 After Like. 네, 우주소녀의 포민 나우 아이브와 목요일 밤을 달리는 중이고요. 댓글 몇 개만 볼게요. 네, 유리조리님이 나우 카메라로 이거 볼 날만 기다렸어 라고. 네, 그리고 392 하나님께서 정말 지나치게 예쁘네요. 심장 아프니까 그만해!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심장도 너무 아프네요, 지금. 네, 그리고 원장님이 화면에 꽃잎이 휘날려요. 효과 넣어주신 건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공주님들이 꽃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갖고 와주셨어요. 센스. 네. 자, 그러면은 5013님 거는 우리 콘주가 읽어볼까요? 네. 콘주. 다들 오늘 뭔가 편해 보여요. 아, 맞아요. 맞아요. 편해요? 완전 편해요. 완전 편해요. 네.
네, 이번에는 뭘 할 거냐. 바로 아이브가 멤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Love Ive. 네, 지금부터 멤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드릴 건데요. 잘 듣고 상황에 어울리는 멤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사랑해 라고 외칠 것 같은 멤버는 누군지 동시에 한번 외쳐볼게요. 생각나시는 분이 바로 있죠?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레이 언니. 이서. 가르키지 아니구나. 레이, 그리고 저 이서. 이서. 많이 나왔어요. 또 다른 이름 나온 이름 있나요? 레이 이서 왜? 레이 이서 없어요. 없어요. 아니 평소에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레이 양 뭐 이서가? 저랑 애기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 애기가 많이 하죠. 애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도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레이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한산 멤버들한테 한산 아닌데.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뜬금없이 할 때가 많아요? 그냥 귀엽 뭔가 표현은 잘 해요. 제가 뭔가 귀엽다, 예쁘다, 멋지다, 짱이다. 진짜 그냥 그대로 하는 그렇게 표현 칭찬을 많이 해줘요. 있으면 또 괜히 부끄러운데도 괜히 좋아요. 그걸 감사합니다. 보는 우리 언니들은 어떤가요? 되게 귀엽죠.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막 레이가 엄청 사랑해 이런 말도 되게 잘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나는 어떻게 반응해줘야지 이럴 때가 많았는데 또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칭찬이 는 것 같아요. 레이 덕분에. 긍정적인 효과. 우리 이선은 어떻게 해요? 저는 언니들을 안아주는 걸 좋아해서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안아주는 거. 그 안아주는 사람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은서 언니도 멤버들 엄청 잘 많이 안아주거든요. 전 약간 다른 느낌으로 제일 커가지고 여기선 좀 작지만 거기선 제일 커요. 그래서 다들 많이 안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안아줬을 때 언니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언니들이 처음에는 약간 이랬는데 요즘엔 이제 잘 안아줘요. 너무 좋네. 그럼 지금 안아주고 싶은 언니 있어요? 혹시 원해요, 다영 씨?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혹시 안아주고 싶은 언니 있어요? 아우 다영 선배님이요. 이 언니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 여기 있을게. 안아줄 거예요. 멀리 타임. 언니 안아줄 거예요. 그럴까요? 뚜뚜뚜뚜뚜 착하네요. 고마워요. 네. 얼굴이 빨개질 것 같네요. 그럼 네. 제가 할까요, 저거? 에? 저거 제가 할까요, 그러면? 무슨 소리세요? 네, 할게요. 네. 네, 이런 식이에요. 느낌 맞죠, 다들? 네, 네. 그럼 첫 번째 상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식 파티를 하는 중이에요. 근데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닭다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속중한 닭다리를 딱 한 명에게 준다면요? 근데 참고로 본인도 먹어야 돼요. 내 최애가 닭다리야. 난 닭다리가 없으면 오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닭다리 없으니. 근데 한 명 줘야 돼. 누구한테 줄까요? 하나, 둘, 셋. 이선 언니. 아, 유진. 유진 언니. 자, 일단 못 고르겠어. 그리고 또 가지. 이서요. 이서. 유진 언니. 유진. 이렇게 세 명 나왔어요. 네. 아, 자, 그러면은 유진 씨부터 한 분씩 정확하게 누구를 골랐는지 한번 다이브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 저는 이서를 골랐는데 이서는 막내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키 커라. 네. 전 가을 언니를 골랐는데 쟤를 맏언니니까. 많이 먹어라. 간단하네요. 우주 소녀스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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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리즈는요? 저도 막내한테 뭔가 많이 주고 싶어가지고 많이 먹어라 이런 느낌. 이서. 네. 저 오늘 또 유진 언니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유진 언니를 골라봤어요. 오늘 생일이니까 먹어라. 오늘 한정. 한정판으로. 네, 좋아요. 네, 가을 양은요? 저는 유진이를 골랐는데 뭔가 전에 닭다리를 되게 좋아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 또 콩지. 네. 저는 가을 언니를 골랐는데 언니가 먹을 때 느리고 그래서 언니 자꾸 소중하니까 먹으라고 뭔가 챙겨주려고. 그러면 혹시 저 이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치킨 먹을 때 다들 어느 부위 좋아해요?
먼저 손이 가는 부위 뭐 나는 손이 가는 부위. 퍽퍽살이 먼저 좋다 아니면 날개를 다 좋아한다. 좋은데 아 그래요? 저희 저는 다 좋아해요. 난이거든요. 날개파 다리파 가슴살파 진짜? 다 좋다. 전 날개 빼고 다 좋아해요. 네. 네 가슴살, 가슴살. 또 여긴 다 다리인가요? 저는 네. 날개. 날개. 저도 날개요. 오, 날개, 날개. 나머지는 다리. 네. 다리. 아, 완전...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셋이네. 아, 근데 제가 순살파예요. 뼈 있는 거 잘 안 먹어서 저도 양보해도 됩니다. 오, 그러면 다리는 우리 거. 좋아요. 다 먹어요. 네. 다 줄게요. 근데 저기 윤희님께서 뭔가 아이브는 치킨 한 마리 다 못 먹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섯 명은 먹죠. 보통 몇 마리 시켜요? 치킨 시키면? 한 마리 시키긴 해요. 에이. 오빠 한 마리가 뭐예요? 아, 한 마리라뇨? 두 마리? 두 마리 같은 한 마리? 두 마리 같은 한 마리. 아, 진짜 여튼. 진짜 한 마리만 시켜요? 근데 진짜 한 마리만 시키긴 해요. 한 마리 시켜 사이드 시켜요. 아, 사이드, 다른 사이드, 음식도 사이드. 같이. 하나만 먹기보다는 약간 다양하게. 맞아요, 다양하게.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댓글들 한번 우리 아이브 친구들이 읽어줄래요? 네, 2620님, 궁금한 다이브입니다. 우수 선배님들은 몇 마리 시키세요? 라고 보내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우주소녀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세 가지 맛을 시키고 사이드 다섯 개 정도는 시키는 것 같습니다. 입이 열 개잖아요. 저희는 일단은 세 개 각국 음식이 모여요. 아, 진짜요? 대기실에. 그래서 저희가 진짜 배달이 한 다섯 개 정도 오는데요. 먼저 마라탕 파가 있고요. 그리고 치킨 파, 그리고 피자 파, 그리고 샐러드 바. 아, 샐러드 바가 아니라 샐러드. 거의 샐러드 바예요. 샐러드가 그거 아시죠? 코끼리도 풀을 이만큼 먹는 거 아시죠? 저희 샐러드가 제 이만큼 오거든요. 그리고 또 디저트 먹어야죠. 그렇게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음식이 네. 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댓글도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네, 5023님, 먹을 거 잘 나눠 먹는 편인가요? 이렇게 왔는데. 잘 나눠 먹는 편이에요? 저희는 뭐, 네. 맞아요. 되게 다 잘 한입 찬스가 많아요. 아, 맞아. 한입만. 맞아요. 한입만. 이렇게 먹어요. 해도 화 안 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사이좋게 그냥. 안 돼요? 그냥 모르겠지. 한입 먹어. 그냥. 이렇게. 저희는 감정이 많이 상하거든요. 왜냐면 한입만으로 안 끝나가지고. 아, 그러면 살짝 상할 수 있어요. 네, 그죠. 아유, 좀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한번 가볼까요? 오오님께서 간식 나눔 누가 제일 잘해줘?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 간식 나눔 해줘요? 간식 나눔 레이가 그때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그 간식들 같은 맞아요. 거 그냥 이렇게 막 편할 때 먹어요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랬어요. 되게 좋네요. 혹시 냉장고 다 같이 쓰잖아요. 냉장고 맞아요. 안에서 음식 없어지는 일 없어요? 있어요. 진짜 이건 어디 가나 있어. 있어요. 우유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어제 분명히 손잡이만큼 있었는데 맞아. 눈 떠보니까 바닥이야. 이런 일 있죠? 맞아요. 그 애매한 거. 애매한 거. 근데 항상 범인 없죠? 맞아요. 아, 없어요. 잠깐만. 대표님 이거는 제 생각에 스타쉽 걸그룹 숙소에 뭔가 냉장고 귀신이 삽니다. 삽니다. 네, 이거는 다 어딜 가나 똑같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 다음. 네, 영공규님. 요즘 아이브 사이에서 유행 중인 간식이나 메뉴 뭔지 궁금해. 있지 않나? 뭐지? 있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아, 그거요. 월남쌈. 월남쌈. 그게 왜 유행일까요? 그 유진이가. 맞아요. 유진 유진 언니가 시작해요. 맞아요. 맞아요. 얘기해주세요. 옛날엔 타코였다가. 맞아. 타코 약간 못 싸먹는 거죠. 맞아. 이렇게 뭔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뭐 만약에 뭐 점심에 밥을 먹었으면 저녁엔 야채가 먹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 이제 월남쌈을 주로 먹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리즈가 언니 그 맨날 시켜 먹는 데가 어디예요? 이러면서 궁금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 유행 아닌 유행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약간 유진 형이 좀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월남쌈이 맛있어 보이는 메뉴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엄청 그죠. 복스럽게 먹어서 아, 저도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우선 간식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상황 한번 가볼게요. 빰빠밤. 네, 단체로 해외 일정이 잡혀서 비행기를 탔어요. 의자를 윙 하고 눕히고 잠이 들었다가 깼는데 눈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어머, 이 친구들 진짜 과몰입했어. 네, 다 같이 여기는 어디? 무인도예요. 네, 다 같이 모여서 무인도를 둘러보다가 딱 한 명만 탈 수 있는 1인용 배를 발견했어요. 어머, 그 배에 멤버 중 하나를 태워 보낸다면 누구를 고를지 생각나신 분이 있나요? 이거 너무 자기가 타도 돼요.
아, 저희 수술하잖아요? 아,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가 답변을 한번 하자면 저희는 저희가 탈게요. 아, 저는 진짜 가차없이 제가 탈. 저희는 각자 셀프로 가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가서 구할게. 네, 뭐 저희는 이렇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공주님들 생각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가을이. 유진이. 원영. 나도 가을. 원영. 원영이. 오. 원영. 리즈 언니. 리즈 언니. 자, 누가 누구를 골랐는지 유진 씨부터. 나요? 네, 저 그 유진. 유진 골랐습니다. 어, 아, 유진은 유진을 골랐어요. 네. 아, 제가 이제 리더니까 얼른 가서 이제 또 그 구출해달라고 SOS를 해야죠. 선생님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네 SOS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원영이는요? 저도 원영. 원영이는 왜요? 원영이 왜요? 그래서 그 1인용 배에 제가 손살같이 타가지고 손살같이 SOS를 해서 우리 멤버들 구해주려고요. 아~ 제가 빠르거든요. 너무 착하다. 친구들. 네, 그리고 네, 리즈는요? 네, 저는 가을 언니요. 왜요? 가을 언니가 뭔가 침착하게 일단 자기가 탈출해가지고 그리고 멤버들 도와달라고 그냥 되게 뭐 논리 있게? 네, 논리 있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막내 이선은요? 우리 리즈 언니를 골랐는데요. 근데 리즈가 뽑은 거 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리즈 언니가 뭔가 빨리 뭔가 집에 태워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아, 이거는 먼저 하는 거야? 네, 왠지 뭔가 항상 더운 거를 무서워해서? 조금 싫어하거든요, 언니가. 아, 근데 무인도는 덥잖아요. 그래서 뭔가 리즈 언니를 골라봤어요. 현실적이에요. 가을이는요? 아, 저도 가을은 가을을 골랐는데 저도 제가 약간 침착한 편이다 보니까 무인도에서 잘 빠져나가서 멤버들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침착할 겁니다. 네, 그럼 우리 레이는요? 네, 저는 원영이를 골랐는데요. 원영이가 뭔가 잘 가서 맞아요. 빨리 구해달라고 빨리빨리 뭔가 해줄 것 같아서 똑순이 빨라 골랐어요. 여기 와보신 우리 멤버들이 갇혀있어요. 이렇게 구해줄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나 같아도 빨리 구하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저기 쿄니님께서 아니야 다이브가 찾아낼 거야 그냥 섬에 있어. 아, 감동. 다이브. 아, 자 다이브 분들에게 그러면 레이가 한마디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가자. 현실적으로 가자고 하네요. 네. 강하게 키우네요. 네, 바로 세 번째 상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브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문을 열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멤버 한 명이 콘이 자고 있어요. 근데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과연 귀엽게 자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들 생각했죠? 바로 갑니다. 하나, 둘, 셋! 이서! 리즈 이서 나왔어요. 이서! 유지 씨부터 빠르게 딱딱딱딱 누군가요? 리즈입니다. 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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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이서! 오! 자, 그러면 이서를 고르신 분? 저요? 네. 왜 이서인가요? 뭔가 이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봤기도 했고 진짜 귀여워요. 아~ 막내는 막내죠. 막내죠. 어떻게 자요? 세상 모르고 자요. 애기처럼. 맞아요. 진짜. 그냥. 진짜요? 막 어머나도 모를 정도로? 네, 네. 맞아요. 저희 막내도 그래요. 제가 저희 팀이 막내거든요. 저도 네 언니들이 어머나도 모를 네. 정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멤버를 뽑은 우리 다른 멤버 누구 있죠? 저는 리즈를 뽑았는데 저도 그 지원이 잘 때 진짜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이야말로 진짜 세상 모르게 잘. 맞아요. 진짜로. 진짜 어버가도 모르겠어. 혹시 한번 어버간 거 아니야? 세근세근 자는 사람 있잖아요. 세근세근. 진짜 애기처럼 그렇게 자나요? 지원씨가? 지원이가 진짜 잘 자거든요? 아니. 근데 항상 부정해요. 저렇게 아니라고. 그래서 맞아요. 되게 본이 자요. 진짜 아, 어떤 느낌인지 알았다. 에이. 진짜 귀엽게 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댓글처럼 로브님께서 반대로 자다 깨우면 바로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이브 잠만 보는 누군지 알려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다 깨우면 바로 일어나는 사람 뭔가 이렇게 알람을 잘 듣는다라던가 민기적되지 않고 바로 깬다. 나 레이랑 원영이랑 제가 맞아 이 세 명이 잘 깨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알람 띠링 하면 일어나요? 네, 네. 1초 띠링. 만에 그냥 눈 띠링 이렇게.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잠만 보. 조금 세 명이 잠만 보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보다는 잠만 보. 맞아요. 저희보다는 완전히 잠만 보는 아니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댓글로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1120님께서 아이브는 알람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해. 오, 궁금해요, 저도. 알람. 그냥 일어나는 시간 하나만 맞춰도요. 하나? 진짜 잘 깨는구나. 네, 그래서 그 간격으로 맞춰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요.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저도 하나만. 우리 리즈는요? 저는 일단 제 알람 거의 들어가면은요. 분별이 있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어요. 나도. 1분 간격? 저 한 5분 정도? 아, 5분 간격. 그래서 한 4개를 맞춰놔요. 10분, 20분. 지금 맨 마지막 걸로 일어나죠. 네, 거의. 그러면은 알람은 뭐 기본 벨소리예요? 아니면 뭐 노래로 해놨어요? 아니면은 어떤 걸로? 기본 벨소리예요. 다? 요즘은 네. 다? 네. 네. 오, 진짜요? 쟤 요즘 누가 옛날처럼 벨소리해? 저는 해놨어요. 네. 네 번째 상황 해주세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상황 갈게요. 네, 셀프캠을 들고 야외 버라이어티 예능 촬영을 하다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브. 걷고 걷고 또 걷다가 호수를 발견합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호수 안에 들여다봤어요. 근데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내가 확인해볼게. 멤버들을 위해 숨 참고 랍답 할 것 같은 사람은 동시에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레이. 잠깐, 누구는 얘기 못했어요. 자, 오케이. 유진씨부터 땅땅땅땅 갈게요. 네. 시작. 저는 가을 언니요. 오케이, 원영이. 저도 가을 언니요. 네? 저 레이요. 저요. 레이. 레이입니다, 저. 오. 오케이, 그럼 이유는요? 유진 씨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뭔가 가을 언니한테 언니 이거 뭔지 궁금해요 하면 언니가 한번 갔다 올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저도 같은 이유. 약간 맞아요. 겁이 좀 없나요? 약간 겁이 없는 편이고. 진짜 맞아요. 호러를 맞아요. 오히려 즐기고. 스릴을 즐기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관광객인데 저 물은 무서워해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네, 맞다. 또 누구 이름, 레이. 레이. 레이도 겁이 없고요. 그리고 수영도 잘한다고. 맞아, 맞아, 레이. 그리고 뭐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든든해요? 네, 좀 덤덤하게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걸 탐험 이런 거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아기 호랑이 이서님은 이서를 골랐어요. 맞아요. 제가 골랐죠? 저를 골랐는데 제가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언니들을 질문이 뭐죠? 물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이제 뛰어드는 물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아, 맞아요. 안에 확인해 아고가 볼... 있어도 뛰어들 거예요? 무서워요, 일단. 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웠어요. 네, 소윤이님께서 그곳이 호수가 아니라 만약에 귀신의 집이라면 귀신의 기운이 느껴진다면 그래도 확인할 거예요, 다들? 저랑 레이는 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의 집은. 진짜로? 귀신 무서워. 무섭죠? 귀신의 집은 잘 못 가겠어요, 저도. 그러면은 유진 씨, 원영 씨, 리즈, 이선은 귀신의 집은 절대 못 가요. 네. 겁이 많아요. 두 분이 정말 강심장이구나. 네, 자, 이제 마지막 상황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황만 들어도 뭔가 오늘은 스타쉽의 단합대 날이에요. 네, 다른 팀 선배들은 단체로 뭐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다 듣고 옆에서 조용히 아이브 플랜카드랑 단체티를 준비한 다음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응원할 것 같은 멤버는 누굴까요? 하나 둘 셋 가을 언니. 가을 언니. 가을 언니. 가을 언니. 가을. 가을이 살짝 좀 병약미를 맡고 있나요? 네? 병약미. 아, 약간 그렇기도 하고, 맞아요. 체육을 잘 못하는데, 제가 또 응원을 정말 잘해요. 옆에서 조용히. 뻔뻔하게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옆에서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상황에 앞서서 스타쉽 단합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일단 작가님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네, 생각해 본 적이 때 하면 킹콩까지 와야 되는 거 알죠? 아, 예, 근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있었어요. 왜? 그거는 이제 그 없는 일이에요. 아, 진짜? 아니 왜요? 아, 진짜 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되는. 엄청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저희는 정말 막내니까 뭔가 엄청 부끄러워하다 올 것 같은 느낌이. 재밌을걸요? 저희 막 보물찾기 하고 저희 상품으로 그때는 저희가 핸드폰이 상금. 없었어가지고 핸드폰
상도 막 받고 이랬는데 우와. 뺏기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보물찾기 하면 누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멤버들 또 잘해요. 맞아요. 원영이 잘하던데. 원영이 레이도 잘 잘해요. 맞아요. 원영 레이 진짜 잘해요. 잠깐 꼼꼼하게. 와, 근데 잠깐만 개주하면 누가 1등일까라고. 유진이요. 유진이. 유진이. 자신 있습니다. 유진이 1등 없을 것 같은데. 달리기 잘해요. 아 스타쉽 단합 때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승부욕이 장난 아닌 팀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진 씨가 추진해주세요. 스타쉽 단합 때. 제가요? 네. 거기 가서 화이팅. 거기 가서 아~ 네, 거기 가서 화이팅 단합 때 네, 해주세요. 네. 자, 포민나우 두 번째 시간 아이브와 생방송으로 팬미팅 중이고요. 앞에서 아이브의 사랑법을 확인해봤다면 지금부터는 다이브가 아이브에게 보낸 러브 메시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진 씨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티빙의 딸 유진이어스님, 오늘 우리 유진이 생일이잖아요. 멤버들 모두 유진이를 꼭 안아주는 모습 보고 싶어요. 벌써부터 훈훈하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안아주세요. 컴온. 어떻게 안아요? 아, 유진이는 앉아 있고 멤버들이 뒤에서 안아줄까요? 멤버들이 다 가서 유진이를 꽉 안아주세요. 너무 훈훈해요. 어, 여섯 명이니까 화면에다 잡히네요. 너무 부럽네요. 귀엽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정님께서 1일 콘순이님 잠깐만. 어, 우정님께서 다영 언니랑 은서 언니도 안 아, 괜찮아요. 아, 너무 괜찮. 어? 아, 난 또 다혁이를 안으라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마. 전 또 다혁이랑 저랑 안으라는 건 줄 알고. 아, 징그럽게 왜 그래. 어, 그 어, 가족끼리 있어요. 그러지 말자. 네. 111 콘순이님께서요. 네. 어, 우리 콘순이 리무진 서비스에서 커버곡 한 거 너무 좋았어. 진짜 고막 녹았다. 다른 후보곡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있다면 한 소절 부탁해. 오. 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 영상 봤는데 어, 봤어요. 근데 어떤 곡을 불렀는지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 태연 선배님의 1111이랑 박재범 선배님의 좋아 그리고 조지 선배님의 보트를 불렀는데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세 곡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곡으로 한 소절만 부탁해도 돼요? 네.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바니 바다야. 이 노래 제일 좋아요. 좋아요. 진짜 음색 요정이구나. 아이브에는 음색 요정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네. 그리고 바로 어, 또 1918님께서요. 레이가 또 리무진 서비스에 추천해주고 싶은 아이브 멤버는? 이라고 해주셨어요.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리즈는 이미 나갔었고. 네. 그쵸? 네. 그것도 챙겨봤고. 저는 유진 언니, 우리 콘 언니 추천하고 싶습니다. 언니가 너무 노래를 잘하거든요. 노래 너무 잘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나가면 불러보고 싶은 거. 어, 나가면요. 그 발라드 같은 건 제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발라드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어 근데 유진 형도 이번에 그 주가나에서 노래 되게 맞아요. 파워풀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만약 부른다면 너무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 네. 유진 씨 음색을 들으면 네. 그 정승환 님의 너였다면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추천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요? 나중에 꼭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한번 연습해볼게요. 네, 아, 왜냐면 제가 네. 회사에서 연습하는 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저도 자주 들었어요. 선배님 연습하시는 거. 아, 그래? 맞아요. 네. 연습할래가지고 회사에 자주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 나중에 기회가 감사합니다. 된다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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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다이브인 거야 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스타쉽 가문들은 다 상황극 천재잖아요. 아이브도 만만치 않거든요. 조만간 추석인데 명절에 모인 가족 컨셉으로 어때요? 일단 우리 백수 삼촌 있어야 하고요. 잔소리하는 이모 고모 있어야 하고요. 밥 두 공기 먹으라는 할머니 있어야 하고요. 네네. 뛰어노는 애기 있어야 하고요. 네. 탑스타 있어야 하고요. 네. A4용지 한 묶음 주면서 사인하라는 엄마 있어야 해요. 역할을 알아서 골라
들어봅시다. Let's go! 라고 보냈어요. 일단 역할이 많아서 하나씩 정해볼까봐요. 네. 일단 백수 삼촌 누가 하실래요? 리즈. 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려운데?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잔소리 하는 이모고모. 누가 할까요? 가을 언니.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밥 두 공기 먹으라는 할머니. 유진 언니. 네, 유진이. 뛰어오는 애기. 이서. 이서. 자, 탑스타. 원영 언니. 자, 에이프용지 한 번 꺼내면서 사인하라는 엄마. 레이. 이런 건 없는데. 레이. 그럼 우리 유진이는요? 저는 밥 두 공기 먹으라고 할머니. 하는 할머니. 어, 할머니. 아니, 너가 엄마 할래? 내가 엄마 할까? 반대가 좋을 수도 있겠다. 아, 할머니 레이. 잠깐만. 할머니 레이. 할머니 하겠습니다. 제가 엄마. 엄마. 잠깐만, 길을 잃었대. 할머니. 됐다. 할머니가 네. 레이 하고요. 그리고 사인하라는 엄마가 유진 언니야. 네. 좋아요. 재밌겠다. 자, 그러면은 상황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 자 이제 추석이에요, 여러분들. 네. 레디. 네. 자, 잠깐만 롤 돌아갔나요? 카메라 롤. 네. 레디. 액션. 아이고 바빠. 아, 애기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애기 호지 않냐? 다음 스케줄이 뭐야? 밥 먹어요. 죄송하다. 왜 그랬어? 이게 오늘 만나지 마봐. 아, 사인할게. 백장 있어야죠. 백장. 어, 할머니, 아, 마음인가? 할머니가? 나 엄마야. 아, 엄마, 나 지금 바보서 정신도 없잖아. 아니, 근데 옆에 그 수진인 애가. 아, 알았어, 좁아. 아, 그래. 아, 그래. 좀 시간 있으면 좀 이따 봐봐. 알겠어. 언니, 내 친구도, 내 친구도.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잘한다. 내 생각엔 스타쉽 가문들은 다 상황극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단합대를 했을 때 상황극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한순간에 친해질 것 같기도 하면서. 네, 또. 어, 이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옷을 샀다. 가을이었다. 점점점님. 제가 느꼈는데요. 아이브는 게임할 때 진짜 진심이더라고요. 멤버들이 생각할 때 게임 최악제는 누구예요? 손병호 게임으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 그럼 해볼까요? 게임 최악제가 누구예요? 난 것 같은데. 원영이에요? 원영이? 저 게임을 진짜 진짜 못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오케이. 네, 그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손병호 네.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손가락을 다 펼쳐주세요. 네, 다섯 개. 네. 질문을 머리 긴 사람 접어 이러면. 유진이부터 해볼까요? 순서대로? 좋습니다. 앞머리가 없으신 분 접어주세요. 저 트위팅이 아니에요? 저 트위티백이 있습니다. 머리 아니에요? 이거 저 이거 있습니다. 아, 그건 인정해야겠어요. 알겠어요. 이름도 있으니까. 이름도 트위티백입니다. 네. 죄송해요. 아, 접어주세요. 네, 다음. 원영님? 아, 네. 머리 염색한 사람 접어. 다 있는 거 아니야? 머리 화려한 탈색한 사람 접어. 오케이. 네. 그리고 오늘 머리카락에 파란색 없는 사람 접어. 근데 저는 있어요. 포함되네. 가을 언니는 오늘 포함입니다. 네. 다음 이사. 오늘 반지가 있는 사람 접어. 마이크 대고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까요? 오늘 반지가 있는 사람 접어. 엎지롱. 엎지롱. 찌롱. 네, 다음. 다 빼고 왔네요. 머리 위로 묶은 사람 접어. 잠깐만. 이것도요? 너도 묶었죠. 나는요? 너도 묶었죠. 아까 리즈는 가을 봐줬는데. 나는 봐줬는데. 네, 다음. 그러면 여기서 키가 제일 작은 사람 접어. 뭐야? 네. 아, 이거 완전 다른이 돌아와요. 어떡해. 너무한다. 원래 다 이렇게 맏언니 뭐라고 해야 재밌어. 눈물이 나네요. 네, 다음 유진이 바로 가죠. 머리가 지금 조금 남은 사람 맏언니랑 진짜 이럴 거예요. 언니 내일 가을 내일이랑 가을 안 돼요. 보냅시다. 머리가 짧아요. 김이 대보실 거예요? 15cm 정도 되는 사람 접어. 가은 씨 안녕히 가세요. 접으세요. 이거 대보실 거냐고요. 네, 그럼 이제 원영이가 한번 끝내볼까요? 오늘 의상 컨셉이 블루인 사람 접으세요. 네. 끝났습니다. 안녕. 좋네요. 1982님께서 마더니 잘 가요. 선배님께서 그냥 가을이 접어. 나 접어. 네, 최악체는 가을씨인 걸로. 예. 원래 네. 이런 거
녹화할 때 맏언니를 약간 하는 게 재밌어요. 맞아요. 우리는 또 좋아요 멤버들이. 아, 네. 그럼 또 리즈가 한번. 네. 아 잠깐만. 체리토끼는 원영 씨죠? 지금 체리토끼가 읽어볼게요. 네. 체리토끼님, 나 요즘 이 멤버에게 스며들었다. 아이브 멤버들이 아며든 멤버 누군가요? 어떤 모습에 아며들었는지 궁금해요. 오. 누가 있을지? 아며들었다. 자기 있는 자신에게 사람. 빠져도 됩니다. 저는 요즘에 이서예요. 맞아요. 언니가 저 항상 머리카락 뭐 하고 오늘 포켓몬 닮았네. 맞아. 오늘 병아리 닮았네. 너무 귀엽고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진짜. 동생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트. 귀엽네요. 그러면 오늘 이서한테 오늘은 뭐 닮았다 그랬어요? 오늘 약간 피카츄? 오늘은 아직 말을 못했는데 오늘은 피카츄로 할게요. 오늘은 귀여워. 여기 이렇게 이런 노란색. 것도 하고 피카. 근데 피카츄 알아요? 네 알아요. 그 빵 때문에 알게 됐어요. 빵 때문에 알게 됐어요? 네. 그거 안 봤어요?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코 아 네. 네 그럼 우리 원영이 말고는 뭐 나는 멤버에게 아며 들었다. 저는 요즘 리즈. 저도요. 리즈. 네. 왜? 아니 그냥 너무 되게 좋아요. 귀엽고 재밌어요. 맞아요. 팔 뚱뚱해.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게 귀엽고 맨날 무대 같은 거 뭐 칭찬해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진짜 귀여워요. 리즈 얼굴 빨개졌어. 너무 부끄러워요. 귀여워. 리즈도 느끼고 있었어요? 아 그... 부끄러워. 지금 말을 못해. 아, 네, 느끼긴 했어요. 언니들이 막 칭찬도 많이 해주고 약간 이제 제스 바꿨네 되게 귀엽다 막 이렇게 해주고 뭔가 그런 칭찬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러고. 네. 그럼 유진이도 리즈한테 네.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 정확하게? 저 리즈가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막 제가 예전부터 막 뭐 해줘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해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뭐 해줘 하면 막 이렇게 막 신나게 막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이제 낯이 안 가리는구나 하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좀 뿌듯합니다. 리즈가 지금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얼굴에 주먹대고 이렇게 이러면서 딱딱딱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럼 유진 씨 지금은 네. 리즈한테 네. 뭐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리즈한테요? 네. 유진 언니 사랑해. 아 이거는 할 수 있지. 유진 언니 생일 축하해. 사랑해. 자 그럼 바로 우리 리즈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네. 오 하루만 지원이 보조개가 되고 싶어님. 무대에서 하트 만들기 달인이 된 우리 리즈. 솔직히 연습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기 바로 전에 해요. 직전에 했다. 직전에 하긴 직전에. 했다. 그리고 다이브를 위한 하트 10종 세트 만들기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 right now 저장할래요. Let's go. 네, 10종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려워 일곱 손하트 여덟 아홉 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뭐하지? 고양이한테 말랑아트 말랑아트 오케이 하네요. 10개 쉽지 않았는데. 네. 어려웠어. 자, 그리고 아까 안 읽은 사람. 내가 안 읽었다. 아, 아니면 혹시 10종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하트 10종. 10종 어려운데. 이사 하고 싶대.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요. 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했다. 잘했어요. 칭찬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영이가 읽어볼까 봐요. 제가 읽어볼까요? 내 맘에 다 이서 님께서요. 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막냉이 이서. 이서가 언니들이랑 1대1로 데이트를 한다면 각각 어떤 데이트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평소에 언니들이랑 데이트 많이 해요? 데이트요? 스케줄 너무 많아서 못하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자 유진 언니부터 유진 언니랑 어떤 데이트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차례대로 한 명씩 유진 해볼까요? 언니라는 허거 데이트 하고 싶어요. 완전 유명해요. 허거 데이트
완전 콜입니다. 맞아요.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훠궈 먹으러 가고 싶다 이렇게. 어, 좋죠. 훠궈 소스 추천해 줄 수 있나요? 훠궈 소스요? 그 네이버에 아, 어 맞죠. 어,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역시 네이버. 자본주의 한 번 왔다니까. 아, 깜짝 놀랐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원영 언니랑은? 원영 언니랑은 초코 케이크 데이트. 좋아요. 다 먹는 데이트네요. 맞아. 언니가 초코 케이크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리즈 언니. 리즈 언니, 리즈 언니랑 뭔가 놀이터에 가보고 싶네요, 뭔가. 좋아요, 좋아요. 재밌겠다. 리즈 언니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미끄럼틀, 막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렇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리즈 씨 포켓몬스터 중에 마린 알아요? 마린? 핑크색. 아니요, 아니요, 파란 색깔 마린이라고 마린? 귀여운 여기 찾아봐봐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아니 그거,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귀여운 쥐 같은 생긴. 이거 진짜 귀여워. 그거 아니에요. 예쁜 거예요. 그거 배에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여운 애. 아니 이렇게 띄워줄 수 없나? 귀여운 거 있어요. 예, 마린, 마린. 진짜 너무 똑같은 건지 지금 너무 궁금해. 마린. 아 귀여워. 완전 마린이랑 피카츄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놀이터 가는 상상을 제가 방금 해버렸어요. 마린이랑 피카츄. 귀엽다. 고고. 놀이터 가봅시다. 상상해서 너무 귀여워. 귀엽네요. 그럼 또 이제 가을 언니. 언니랑 왠지 만화책방 거기 뭐라요? 어, 거기 만화방 거기 좋아요. 가고 싶어요. 라면도 만화방. 이렇게 먹고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먹을 거예요? 저는 짜장라면. 짜파게티. 맞아, 라면을 먹어야지. 맞아요. 네. 그럼 우리 레이 언니랑은 뭐 하고 싶어요? 레이 언니는 그 돌아가는 회전 초밥 가게에 가고 싶어요. 둘이 또 그런 거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그럼 우리 다영 언니랑은요? 언니가 다 살게. 뭔가 그림 그리는 카페 알아요? 거기에 가보고 싶어요. 그림 그리는 카페? 네. 유화. 뭐든. 맞아요. 이 언니 똥손인데. 아니 아니 뭐든 언니 뭐든. 그럼 은서 언니랑은? 저랑은 그냥 쇼핑하러 가거나 뭐 좋아요. 언니가 다 산대. 저 갔다 와요. 아, 저도 허거 거기에 껴주세요. 저도 허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허거 VIP예요. 가시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네, 다이브랑은 어떤 데이트 하고 싶어요? 다이브랑. 다이브랑 콘서트. 오! 오~ 와우~ 그게 최고죠. 맞아요. 너무 좋네요. 어머,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네. 우주소녀 포민나우 오늘 아이브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요.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저는 오늘 동생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이가 아니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 친구들이 밝고 에너지가 넘쳐서 너무 좋았고 그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영씨는 오늘 어땠어요? 아, 저도 우리 아이브 친구들 공주님들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가 좀 만날 기회가 자주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친해지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인사도 더 많이 나누고 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자주 언제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도 하고 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브는 어땠는지 한마디씩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해볼까요? 네. 네 오늘 축하 너무 많이 받아서 행복했습니다. 버스데이 걸! 버스데이 걸!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토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남은 활동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오늘 포민나우에서 선배님들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뭔가 편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주선 선배님들과 함께 스케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애프터라이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도 오늘 선배님들과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앞으로 남은 활동도 알차게 보내봅시다. 파이팅!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편하고. 이제 애프터라이크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언제나 열심히 활동하는 아이브를 아껴주는 우리 사랑스러운 다이브 분들에게 다이브 사랑해 외치면서 사랑의 하트도 한번 날려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이브 사랑해! 네, 포민나우는요 방송 다 끝난 후에 바로 재방송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다면요, 이대로 쭉 달려주시면 되고요. 나우 앱에 다시 보기도 올라간다는 꿀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포민나우의 두 번째 시간 우주소녀의 비밀이야를 들으면서 아이브랑 같이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소녀 은서, 다영, 아이브였습니다. 안녕.